영조. 청조선의 역사에서 아들을 죽여야만 했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그저 바라보아야만 했던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 영조와 정조를 새롭게 조명해 볼까 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황제의 등극. 조선의 제21대 왕. 이름은 금, 자는 광숙, 호는 양성헌이다. 아버지는 숙종이고 어머니는 화경숙빈 제씨이다. 1699년 연인군에 봉해졌다. 1720년 희빈 장씨의 아들인 경종이 33세로 즉위했으나 자식이 없었고 왕자가 태어날 가망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노론 측이 경종의 동생인 그를 세제로 책봉하자는 논의를 일으킨 결과 소론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종의 제2대 계비인 인원 황후 김씨의 후원하에 1721년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노론은 더 나아가 경종이 병이 많음을 들어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노론 4대신이 경종에 대한 반역으로 취재되어 귀양가고 이듬해 이들을 비롯한 60명이 처형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신변의 위협까지 받았으나 노론편인 인원 왕후의 강력한 비호로 위기를 넘기고 1724년 경종이 죽자 뒤를 이어 즉위했다. 고려시대 이후 지방과 지역의 전통적인 세력이었던 제후와 호족의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세력들이 중앙조정에 진출해서 새로운 형태인 파벌과 당파가 되었던 것으로 영조대왕의 황제 등극 시에도 노론의 도움이 컸으며 이들 노론이 영조대왕의 황제 등극에 공을 세운 공신이 되겠지만 또한 권력을 전행하는 훈구파의 중심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조대왕이 연인군에 봉해졌다고 했는데 연행이라는 지명이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리안 X의 판단으로는 연행은 연안입니다. 한자 지명의 특징은 첫 글자의 지명의 특징이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 속주, 동음홀, 시험성, 해고, 영흥, 복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는 서진을 건국한 사마씨들의 고향이며 군명 양원은 삼국지의 영웅 제갈공명의 고향 양도와 동일한 지명으로 관중 지역의 지명들이라고 했습니다. 탕평책, 영조는 즉위 직후 김일경, 목호령 등 신임 사활을 일으킨 자들을 숙청하고 조태옥 등 소론 대신을 파직시켰으며 민준원, 종호 등을 불러들여 노론 정권을 수립하고 노론 4대신을 신원에 복관시켰다. 그러나 영조는 자신의 직위에 공을 세운 노론의 집권은 당연하지만 신임 사화와 같은 살육의 보복은 피하고 노론의 전제를 막아야만 불어난 왕권을 강화하고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1749년부터 대리청정을 맡았던 장원세자는 노론 전제의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노론 집권의 의리를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소론이나 그 밖의 반대 세력의 정견을 옳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노론은 장원세자가 장차 왕위에 오르면 노론을 몰락시킬 수 있다고 보아 온갖 수단으로 그를 제거하려 했다. 영조대왕의 왕위 등극에 있어 결정적인 공훈을 세운 집단이 노론이었으며 사도세자인 장원세자는 노론의 반대편인 소론에 서서 노론을 견제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당파의 계보를 다시 살펴봅시다. 당파에 익숙하면 명청 조선의 역사가 보입니다. 서인, 노론, 소론으로 불리 이들이 기초국사를 일으킨 정철의 세력이며 인조반정의 주체 세력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리되며 서인인 정철의 처리 문제를 놓고 동인, 남인, 온건파, 이황의 학문을 계승, 유성룡 등, 북인, 강건파, 조식의 학문을 계승, 정인홍, 정열입, 이발, 이산해 등으로 분리해. 임진왜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북인은 황의를 놓고 서북과 대북으로 분리됩니다. 서북, 영창대군 지지파, 총서북, 탁서북, 대북, 광해군 지지파, 이산에게 육북, 홍여순계 골북, 유몽인계 중북, 영창대군과 임목 대비 패위 반대파. 자, 당파의 기보를 차분히 복기해 봅시다. 당파가 보여야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조대왕 시대. 노론소론의 본류인 서인들이 기초국사를 일으켜 동인들을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서인의 고두인 정철의 파직을 기회로 동인이 득세하였는데 정철의 처리를 두고 온건파인 남인과 광견파인 북인으로 분리되었고 이들 북인들이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북경 관중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그 승리를 발판으로 중앙조정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임진왜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광해군 시대, 임진왜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북인의 세력들이 임진왜란을 종식시키고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용창대군과 광해군의 황제 등극을 두고 소북파와 대북파로 갈라졌고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곤불십년이라고 했던가. 인조 반정. 손조대왕 시대 동인이 제거한 서인들이 광해군 시대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에 의해 대북파 포함 북인들이 모두 조정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인 내부의 권력투쟁인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서인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주인공 인조대왕의 봉지가 청성인 청주로 이곳 청주의 군명이 소원으로 인조대왕 역시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정묘 병자호란. 인조 반정에 의해 조정에서 퇴출되어 고향으로 낙향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관중 북인의 세력들이 인조대왕이 있었던 관중의 도성 한성인 국내성으로 밀고 들어오니 이것이 정묘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이들 북인들이 있었던 북경이 바로 관중의 제후국 진나라가 있었던 호땅이었습니다. 효종의 북벌. 인조대왕의 아들 효종대왕 시대의 나선 정벌이란 현재의 러시아가 아닌 북인들의 중심지인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낮은 선봉 지역을 정벌한 것으로 이때 임진왜란과 호란을 일으켰던 북인들이 지압되었던 것입니다. 죽종시대. 숙종대왕 시대 중축간 대흥산성과 황룡산성이 바로 관중과 개경에 있었던 성곽으로 중앙조정이 왜란과 호란을 일으킨 북인의 세력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조대왕은 서인중 노론이 지지했고 장원세자는 소론과 그 이외의 세력이 지지했는데 장원세자가 당파싸움에 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원세자의 아들인 정조의 행보는 눈에 선하게 보일 것입니다. 국방 문제. 군비와 관련해서는 즉위한 이듬해 주전을 중지시키고 군사무기를 만들게 하며 1729년에는 숙종 때 김만기가 만든 화차를 고치게 하고 이듬해 수호청에 명하여 조청을 만들게 하여 군기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또 1755년 조선전기 이래 임금의 친군으로 존속해오던 금군을 정비해 용호용으로 독립시켰으며 전라자수사 전웅상이 제조한 해골선을 통용 및 각도의 수용에서 만들도록 해 임진왜란 때 떨쳤던 해군력을 계속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1733년 평양 중성을 쌓게 하고 1734년 압록강변에 진보의 목책이나 토성을 쌓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주 대구의 성을 쌓고 1744년에는 강화위성을 개축했다. 강화는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지명 중 용호영 전주 대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호영 당나라 시대 안사의 난 때 당현종의 아들 영왕 1인의 참모가 되어 활약한 명시선 이태백의 영왕 동순가를 인용합니다. 제1수 정월 영왕이 동녘으로 군대를 출동하니 천자가 멀리서 용호기를 나누어 주었네. 누선에 닷 올리자 풍파가 잠잠해져 강수 한수는 안목지가 되었도다. 용호기 용과 호랑이를 그린 깃발로 여기서는 당시의 황제인 현종이 영왕을 임명한 일을 가리킨다. 용기는 천하병마 도원수의 깃발이고 호기는 사도 절도 도사의 깃발이니 용호기를 나누어 주었네라고 했던 것이다. 당나라 시대 사용하던 용호기의 용호와 조선시대의 용호가 동일한 것으로 용호란 황제의 군대로 오직 황제의 명만 받드는 친위대로 용조대왕이 친위군을 유지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는 왜 용호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신중 동국 여지 승남 국역본 경도인 서울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구리가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을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서 진실로 산하니 백의의 땅이다. 서울의 진산 금강산인 백두산의 형세가 용과 범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경도인 서울의 금강산에 있었던 군사기지가 바로 용호용이었습니다. 당나라와 조선이 동일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전주,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전주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는 인 진실은 조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식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주를 풍패라고 합니다. 풍읍은 중국 역사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인 빈국이며 장안의 도읍이 시작된 곳이고 초안지의 영웅 항고주 유방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패국은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구, 경상도 대구의 군명을 달구와 달성이라고 합니다. 대구와 대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대구를 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의 성문도 팔달문으로 달성과 달문은 서로 통하는 명칭입니다. 사통팔달이란 바로 화성을 지칭하는 대도로 이곳이 북경이었던 것입니다. 대구와 대전은 또한 동일한 지역의 다른 이름으로 대구에 있는 밭이 대전이 됩니다. 대구에 있었던 성이 대흥산성으로 수나라의 수도였으며 이곳이 북경으로 왕부의 중심 관중의 촉지역이었습니다. 원능, 용조는 역경을 딛고 군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탕평에 의한 전국 안정을 바탕으로 치세의 시기부터 현조해제는 조선 왕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민생 문제의 해소를 통해 민심을 추스르며 각 병면에 걸쳐 분기를 마련한 용주였다. 1776년에 83세로 승하하니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서 재위 기간이 52년으로 가장 길다. 처음에 올린 묘호는 용종이었으나 1890년에 용조로 고쳐 올렸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원능이다. 용조 대왕의 능이 원능으로 경기도 양주의 능면을 인용합니다. 원능, 권원능의 우측 언덕에 있는데 용종대왕 능이며 기일은 3월 5일이다. 정순왕후 김씨도 합장했는데 기일은 정월 10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원능도 살펴봅시다. 양주의 능면을 인용합니다. 권원능, 본조 태조의 능이다. 주 남쪽 57리 지점인 고맘산 기슭에 있는데 서울과는 20리쯤 되는 거리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용조대왕의 능이 역사 속 양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한성부의 군명을 양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 견주, 매성, 내수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창화라고 합니다. 한성부와 경기도 양주는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며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양주와 동일한 지명 한성이란 제왕의 성, 관중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에 용조대왕의 능묘가 있었습니다.